안녕하세요. 대구 하우스플래너 TV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오늘 매물은 영진전문대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수익형 주택 매물입니다. 월 수익 538만 원이 발생을 하고요. 매년 새학기 빠른 공실 회전율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자, 영상에 보이시는 앞쪽이 영진전문대학교 동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동문이 정문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며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위치이고요. 또이 영진전문대학교 앞쪽으로 많은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좌측편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매물 지도로 보게 되시면 앞쪽으로는 영진전문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도보 1분 정도 거리에 매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복현중학교와 영진고등학교, 그리고 복현내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며 유동인구와 거주인구가 굉장히 많은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주택을 운영하시기에 입지 조건은 더없이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앞쪽 영진전문대학교에서 바로 맞은편에 매물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1분 정도면 바로 매물 앞쪽으로 도착을 합니다. 학교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분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수익형 주택을 운영하실 때에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교가 가까이 있다는 장점만으로도 운영하시는 데는 괜찮은 장점을 하나 가지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건물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영진전문대학교 바로 맞은편 골목 앞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건물 위치 또한 바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매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1년 2월 8일입니다. 총 세대수는 원룸으로 총 18가구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원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관리하시기에도 수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 앞쪽으로 북동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자, 총 주차 대수는 3대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 좌측과 우측편으로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매물입니다. 대부분 임차인분들이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거주를 하고 있어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던 매물입니다. 매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좌측편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수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 다용도 보관함에는 이렇게 원룸들을 관리하시면서 나오실 수 있는 물품들이나 수리를 진행을 하시는 간단한 물품들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1층이지만 이렇게 반 계단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1층 세대 또한 2층, 3층과 동일하게 인기가 아주 많은 매물입니다. 1층은 현재 원룸으로 총 6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 관리 상태는 현재 주인분께서 꾸준하게 잘 관리를 해주고 계셔서 복도 상태나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이 굉장히 좋은 오늘 매물입니다. 자, 오늘 매물 2층입니다. 2층에도 동일하게 원룸 6가구로 총 6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한 가구 샘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원룸 세대 샘플 방입니다. 첫 번째 주방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학생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는 이런 주방 분리형을 가장 선호합니다. 현재 매물 준공연도가 2011년도지만 내부 한번 선을 보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현재 다른 중식축 매물 내부 상태만큼 깨끗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방 전체 사이즈도 일반 수익형 주택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방 사이즈가 작다고도 생각을 하실 텐데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상과 옆쪽으로 수납장까지 함께 되어 있고요. 냉장고까지 함께 배치되어 있는 풀옵션 원룸입니다. 방 사이즈 또한 일반 수익형 주택 매물보다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영진전문대학교 학생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매물입니다. 꾸준하게 운영을 하시기 수월하며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뇌물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편 화장실 내부인데요. 욕실 창 함께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인수하셔도 따로 손보실 곳이 없는 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지출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은 정말 간단하게 임대 공실만 관리하시면서 수익을 받으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자, 이렇게 임대세대 샘플 매물을 확인을 하셨고요. 그러면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3층입니다. 3층에도 동일하게 원룸 6가구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룸 총 18가구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럼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옥상 공간은 따로 손보실 필요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옥상 한쪽 편으로는 이렇게 물품들, 이렇게 임대세대들 관리하시다 보면 물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창고가 하나 있는 거는 정말 괜찮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 영진전문대학교 바로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실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도보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의 선호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바로 앞쪽으로는 복현 내거리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생활 인프라 또한 잘 갖춰진 위치이고요. 현재 매물 내부 한번 손을 보셨기 때문에 인수하셔서 따로 손보실 필요 없고 추가적으로 지출할 비용 없이 그대로 수익을 받아보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내년 새학기 영진전문대학교 학생분들이 방을 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도 빠르게 계약이 완료된 만큼 공실 회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 건물 시한성 좋고 앞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 선호도 또한 다른 매물들보다 높은 매물이고요. 사이즈 또한 기타 다른 수익형 주택 매물보다 넓습니다. 학생분들도 좋아하는 사이즈고요. 구조 또한 분리형 구조로 확실하게 선호도가 높으며 빠른 공실 회전율을 장담할 수 있는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물의 상세 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영진전문대학교 수익형 주택 매물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11년 2월 8일입니다. 대지면적은 189.4제곱미터로 구단이 57.2평이고요. 연면적은 329.79제곱미터입니다. 구단이 99.7평이고요. 주차대수는 총 3대의 주차가 가능하고요. 난방시설은 전기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대 구성으로는 원룸으로 18가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의 매매 금액입니다. 총 매매가 6억 2,500만 원, 용자 금액 1억 7천만 원, 총 보증 금액 9,800만 원, 인수 금액 3억 5,700만 원입니다. 월 수익 538만 원, 연 수익 6,456만 원, 월이자 85만 원, 월 순수익 453만 원, 연 순수익 5,436만 원, 수익률 15.23%가 나오는 매물입니다. 월 수익 538만 원, 추가 지출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월 순수익이 453만 원이 나오고 있는 수익형 주택 매물입니다. 수익률 15%, 굉장히 준수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실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영진전문대학교 앞입니다. 80%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원룸 선호도가 높습니다. 원룸으로 충분히 운영이 되고 원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고 걱정 없이 운영하실 수 있는 매물이라고 장담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영진전문대학교 수익형 주택 매물은 어떻게 보셨나요? 수익 좋고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내부 손을 보셨기 때문에 따로 추가 지출 비용 없이 정말 수익을 온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새해 첫 소개해드리는 수익형 주택 매물이었고요. 저는 또 앞으로 좋은 매물들을 찾아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